그래서 이제 14번의 거리정보사업자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자, 지정될 때 요건. 이것도 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개원 모아라. 기사님 도라, 공인지구사 도라, 설비 도라, 30일, 3개월, 1년 꼭 자꾸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형벌 1학년 일반. 그다음에 지정 취소, 거운정 해일. 그다음에 이제 운명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거 위주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14번에서는 틀린 건 뭘까요? 30일 이내 정말 맞죠?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제 막 틀릴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부한다. 예를 들어 우리한테는 7일인데 매수 신청 대리는 14일인데 사업자는 오래 걸려 게입니다. 막 500명 기사님 공인중개사 다 확인해야 되니까 게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지정 신청할 때 바로 이제 자 2번 보실까? 2번 바로 맞는지 보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리정보사업자가 지정을 신청할 때는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게입니다. 3개월은 왜 나왔냐 게입니다. 근데 지정 신청할 때 아까 봤던 것처럼 개원 모아라 그런 게 없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얻어야 된다. 2번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게입니다. 지정되고 나서 그 후에 따로 3개월을 따로 준다는 겁니다. 뭐 되지도 않아갖고 무슨 운영 규정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자, 2번이 바로 X 그리고 자, 5번에 1년 맞습니다. 해일 1년 이내에 망을 설치나 운영을 하지 않으면 생각 없나 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되어야 한다 아니면 지정 취소된다 이런 것들은 X 이렇게 살살 다루니까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5번은 맞고 2번이 틀렸고 그리고 확인 설명 정말 꼭 정리하겠지만은 확인 설명에 대한 설명이 돼 옳은 것은 오자마자 확인 설명 누구한테만 매수인한테만 다 끝나갖고 확인 설명서 그리고 이제 수도권 토벽하면서 봤었던 거 뒤에 가면 이제 서식이 나오겠지만은 바로 대상 권리를 하는 확인 설명서 그리고 제재가 뭘까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료 요구 해야 한다? 아니다. 꼭 꺼내셔야 됩니다. 먼저 15번에서는 확인 설명에 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뭐 정말 이런 건 아주 중요할 거고요. 나 먼저 1번 볼까요? 개업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아서 중개 완성된 경우에는 벌써 이제 아예 그냥 완성된 경우라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을 그때 해야 된다고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살까 말까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저거 개발할 건데 대안돼. 근데 여기서는 다 끝나갖고 이제 설명하니 그입니다. 완성되면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줘야지. 시기가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1번 X. 그리고 2번 보실까요? 중개사업자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그러면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맞았죠. 오히려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2번이 맞았네요. 정말 설명하는 것은 취득이지 이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거래에 양도가 있는데 얘기입니다. 거래, 매도. 그 다음에 양도 보유 다액수계입니다. 오로지 세금은 거취 취득. 개업공사는 거래와 관련된 조세에 관하여 정말 이런 거 자꾸 나오고요. 설명을 하여야 한다. 양도도 있는데 거래는 그입니다. 양도 설명하니 시험 문제만 많이 나와 그입니다. 3번은 X 취득과 취득과 관련된 조세만.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요구해야 된다? 아니다. 꼭 치사하기요. 4번 저런 걸 자꾸 냅니다. 시설물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환경 조건에 대한 자료는 이전 의뢰인에게 잘 나왔는데 요구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 정말 이런 걸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계속 얘기 드렸구만 여기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다고 했습니다. 아, 5번 해볼까요? 근데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게입니다. 저기 공부 운명시 하면서 봤을 건데 바로 설명하지 않으면 공시 확인을 하면서 봤을 겁니다. 근데 6월 이하에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요. 확인 설명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도 요즘 이제 250, 250 하면서 두 개 다 안 했을 때가 500 그랬고 막입니다. 과태료 금액이 커서 그렇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가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속은 자격정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번 X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리고 자 16번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저 미운본도 사실 아닌 거네요.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공인주사 등의 금쟁이가 아닌 것으로만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기업본 볼까 다른 나왔죠. 다른 기업공사를 통해서 중개은행과 직접 거래했을 때 내 집을 팔고 내가 살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이면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게 간접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일방 이런 것들은 검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업번호는 들어가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번에 일방인가 쌍방인가 볼까요? 개공사가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매수인과 그랬습니다. 매수인에게도 아닌데요.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다. 아니다. 일방대리. 매도인에게만 대리했으니까 일방대리. 얘도 검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안하는 게 3학년 3반에 니들이 조폭이냐면서 봤었다고 3학년 3반 들어갔습니다. 디귿번은 검증이 2구.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 3번, 4번 줄줄이 틀렸네. 그입니다. 다음에 1번 볼까요? 저기 끝에 잘 봐. 그냥 전매 차익이 없다. 그래도 검증이가 아니니. 그입니다. 탈세나 전매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작하였으나 전매 차익은 없는 행위. 전매 차이가 없다고 금지행위가 아닙니까? 그래도 금지행위, 그죠? 금지행위. 여기는, 근데 금지행위가 아닌 거, 아닌 거니까, 아, 그럼 이거 잘못돼 버렸네. 요거 말고 이제, 미음 나와야 되는데, 예, 좀. 자, 미음 볼까요? 근데 미음에서는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여기는 우리 개업이 아니죠. 아, 요거 체크가 잘못돼 버렸네요. 자, 기업번, 니음번, 미음번. 미음번이라고 해야 된다. 기업번, 니음번, 미음. 미음은 금쟁이가 개업이 아닙니다. 개업이 일반인. 미음이 바로, 그러니까 일본을 정답을 하고 했는데, 기억, 니음, 미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일본으로 미음이라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번, 니음번, 미음. 미음은 금쟁이는 맞는데 개업의 금쟁이는 아닙니다. 이런 거 꼭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기업번, 니음번, 미음. 이라고 해서 이제 요 16번에서는 요 16번에서 이제 요 여기서 이제 자 1번을 이렇게 이제 기업번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미음번 그리고 요거 미음 이래야 되겠네. 미음. 요놈이 바로 이제 요거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의 금쟁이니까 개업의 금쟁이는 아니다라고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약간 좀 체크가 좀 잘못됐고요. 자, 1번을 이제 기억니은 미음.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17번은 그냥 간단한데 보증 설정 꼭 나오고요. 자 먼저 통보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 우리 설정 금액 1억 이내, 2억 이내, 농협만 1천만 원 이내 이런 것도 꼭 봐야 되고요. 바꿀 수 있냐? 그다음에 빠져나가면 얼마냐? 얼마 만에 뭐 해야 되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거 다음에 어렵게 나올 겁니다. 17번 보증 설정이 돼 틀린 것은 뭘까요? 정말 1번 맞습니다. 지역 농협. 주된 사무소가 될건 농지만 조합원만이니까 천만 원. 근데 나머지 특수산법인은 정말 주된 사무소 다 2억. 세 번째 줄 분사무소 다 1억. 요거 맞습니다. 1번 맞아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폐업을 했을 때 그리고 사망을 했을 때 공탁 공제 그러면 안 됩니다. 공탁 공탁금은 정말 회수할 수가 없고. 근데 나머지는 회수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2번 맞아. 근데 3번 쪽에 한번 나올까요? 3번. 저거 정말 치사하게 저렇게 내갖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자 설명할게. 이제 확인 설명은 정말 완성되기 전이 맞습니다. 근데 완성되기 전에 여기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잘못 보면 어째 답이 없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쌍방 의뢰인에게 거기는 맞았습니다. 보장금의 보증기관 소재지나 보장기간을 설명하는데 언제 설명한다고요? 중개 완성된 후. 후가 맞습니다. 후. 그러니까 요 3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요 17번은 답이 없네 하면서 뱅뱅 돌다가 또 3번은 맞다고 죽으라고 그냥 우기시면은 이상한 쪽 에라 모르겠다 4번 저거 숫자 나왔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맞구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15일 맞고 새로 가입하는 거 맞고 공탁은 매권 넣는 보전 맞고 4번은 틀릴 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주소 업무 개시하지 보증 설정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자, 공손할 때 손, 손해배상 책임 좋지. 그리고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맞아요. 반면 보이게 할 때 보증 관련 사항 설명하지 않았을 때 5번 제재 맞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잘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엉뚱하게 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제 드디어 작년도에 24회 나오고 30회 때 나왔으니까 아마 올해는 건너뛸 가능성도 있는데 자 바로 이제 설명해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을 한번 잘 보실까요? 저 끝에 이상하잖아요. 개업공사는 계약금 등을 개업공사 맞고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공금신체보가 맞고 그 명의로 그리고 요 잔금 지급일까지도 좀 잘못됐고요. 이행 완료일까지 그리고 예치하도록 저기 뒤에가 완전 이상합니다.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정말 이거 아주 너무 심하게 아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계약금 등을 맡겨보라고. 그리고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아주 그거 아주 세트입니다.
아주 3종 세트 맨날 나오는 세트 1번이 바로 틀렸다는 겁니다. 나머지 정말 맞잖아요. 모두 될 수가 은행은 될 수 있고 5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만 제재가 정말 있고 나머지 공금 신체 보관 보고 문 닫으라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개업만 혼자 별표 1개월로 별표 1개월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바로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제재 없어. 답은 1번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개보수 19번 한번 잘 보실까요? 중개보수인데 옳은 것을 이렇게 박스 문제가 한 10개 가깝게 나올 겁니다.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그입니다. 나 먼저 옳은 것은 첫 번째 한번 기업번 옳은지 볼까요? 이건 정말 자주 낼 건데 85제곱미터 인 그리고 이하인 상하수도 시설이 물이 왔다 갔다 방바닥에 주무실 수도 있어 설치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근데 임대차는 0.5%를 그럼 매매는 0.6을 적용한가? 0.5%를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맞았다 들렸다. 그렇게 받으면 저기 교도소 갔을 걸? 게입니다. 그렇죠? 0.5가 아니라 0.4. 그렇죠?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 등이 0.5지게입니다. 꼭 거기 근처에 있는 거 헷갈려봐라. 이럴 겁니다. 또 이제 0.3 그럼 말이 안 되고 0.4. 0.4를 적용해서 받는다. 기업번 틀렸다. 1번, 2번 나란히 틀렸다. 그입니다. 그리고 니은번 보실까요? 주택의 소재지와 정말 제일 중요한 문장. 그리고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주택은 저기 서울, 중개사무소는 저기 대전. 그입니다. 다르면 중개사무소. 정말 맞죠? 중개사무소. 자, 아예 물건 따라다니면 정신없어. 그입니다. 막 팔도도 있고 광역시 6군데 있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난리여 그입니다. 이러니까 중개사무소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소재지 X. 니은번 맞았네요. 시도 기준을 해서 중개보수 정한다? 맞고. 자, 디귿번 교환 자꾸 나오고요. 교환의 경우는 각각, 그러면 삼목사업 두 번씩 하냐 그입니다. 각각의 중개사물의 거리금액 기준으로 해서 중개보수 받는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자, 기업번하고 디귿번은 틀렸어요. 그입니다. 그리고 복수 용도의 건축물은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초과 아닙니다. 50평 50평 그런다고 했습니다. 주택의 맞죠. 주택의 요율을 적용한다. 네, 1번 맞았습니다. 니은하고 니을 요놈 두 개가 맞았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4번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서 이제 20번은 정말 우리 중개보수 계산 한번 잘 보실까요? 요거 한번 이제 좀 어려울 건데 자 먼저 기업번은 85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90제곱미터인 그리고 기업번은 뭐고 니은번은 뭐고 꼭 요즘 이렇게 한꺼번에 다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엌 화장실 욕실이 있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근데 거리금액 계산한 거 똑같습니다. 500에다가 시험장 가갖고 저거 100을 곱하고 그리고 계실 건가요? 바로 70으로 가실 건가요? 70으로 가야죠. 그입니다. 100, 3,500. 동그라미 두 개 쳐보면 자 월세에다가는 자, 거리금액 나 환산금액 나오니까요 3,500 그러면 안 되겠네 70으로 낮춰야 되겠네 37에 21 그러면 2,600 나왔겠네라고 2,600 요 정도는 암산돼야지 아주 계산기를 아주 깨질 듯이 그냥 패시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2,600만 원 그러면 하나는 얼마를 곱하고 왜 또 요율 안 줬대 요율 안 줘 게입니다 임대차는 요율 있잖아 게입니다 그죠 0. 얼마 0. 자, 85는 0.4고 그리고 이제 90이 헷갈립니다. 거기 0.8을 적용하실래요? 0.9를 적용하실래요? 0.9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곱하기 2하시면 안 되겠네요. 2년은 저거 아무 의미 없고 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했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하나는 85고 하나는 90이다. 임차인 4개 곱하기 2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차인 4개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각각 얼마냐? 여기도 이제 정말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20번. 자, 먼저 2,600만 원까지는 이건 뭐 정말 편하게 딱 나왔습니다. 2,600만 원.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서 3개 떨어질 거고요. 26,000 원만 나올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실 게 첫 번째 기업번은 85. 85제곱미터. 요율 얼마라고요? 0.4. 그렇죠. 0.4. 자, 여기서 이제 요 요율이 이제 0.4%니까 합니다. 4만 곱하면 되겠네. 근데 이제 자, 니은번에서 90제곱미터 85를 넘었네. 90제곱미터는 얼마라고요? 0.9. 그러니까 여기서 0.8도 헷갈립니다. 그건 주택. 근데 여기는 주택 외로 가야 됩니다. 왜? 외는 얼마다? 0.9. 0.9%라고 해서 이제 4만 곱하면 되겠다. 9만 곱하면 되겠다. 계산하면 편하게 나오겠다. 그입니다. 먼저 자, 26,000원 정도에서 나올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만 먼저 계산해 보세요. 6,4, 24니까 2 올라갔다. 2,4, 8이니까 10만.
4,000원. 세 개 이렇게 나란히 내려올 거니까 하나 불쑥 나왔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또 26,000원에다가 9만 곱하면 되겠네. 조금 올라갔네. 6,954니까 올라갔겠네. 2,98이니까 234,000원. 이런 식으로 세 개는 그냥 그대로 내려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그리고 곱하기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임차에 네 개만. 그랬으니까 요놈은 이제 10만 4천 원 나왔을 거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0.9는 얼마고 요놈은 이제 23만 4천 원 나왔을 거고 라고 해서 이제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답은 2번 있네. 답은 바로 2번. 뭐 요 정도 아주 그냥 쉽게 풀어야지 이걸 전자계산기 두들겨 그입니다. 이 정도면 쉽게 가야 될 겁니다. 2번이고요. 그리고 협회 보실까요? 협회 하다 정관 작성 그리고 동의 그리고 인가 그 다음에 정기 그리고 지부지역을 자꾸 묻고 오겠습니다. 공제 규정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제재 여기까지 꼭 봐가지고 작년도 뭐 3개씩이나 나왔는데 하나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입니다. 나 먼저 자, 틀린 건데 한번 1번은 회원 300명 이상 맞죠. 정관 작성 근데 창립총회 의결에서는 600 아주 정확합니다. 더블루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얼마 광역시 도에서 얼마 그런 숫자도 시험 문제가 쭉 세 군데 비워놓고 얼마게 이미 나와본 적이 한 두 번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잘 봐라. 1번 맞아. 근데 2번 보실까요? 공제사업을 심의를 하고요. 자,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운영회를 둘 수 있다고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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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넘어가셨네. 입니다. 답은 2번. 그럼 어째도 답이 없대. 또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아주 몇 번을 돌았네. 오늘 내내 돌고 계시네. 입니다. 큰일 나겠네. 입니다. 안 되는 놈은 과감하게 제껴버려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맞잖아요. 개선명령. 그 다음에 운영실적 얼마? 3월 5일입니다. 2월 짧다고 난리 부르스 3개월 3월 31일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감독명령 필요한 명령 모두 다 국장. 맞았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 2번. 그리고 자 22번은 이제 포상금 이제 계산해봐라.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나올 건데 포상금입니다. 자, 어디다가 신고? 수사기관하고 등록관청에 금액은 50. 보조 국고에서 어디 시도에서 시군구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보조할 때 그때가 시군구 역입니다. 여기는 국고 역입니다. 전부를 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 어떻게? 그리고 최초로 신고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것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먼저 옳은 건데 1번 보실까요? 정말 신고는 수사기관과 맞고요. 등록관청에도 할 수 있지만 포상금은 등록관청에서만 지급한다. 정말 아주 정확합니다. 개인 수사기관 가서 던지세요. 그럼 옥상으로 바로 끌려갑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먼지나게 얻어 맞습니다. 시군구청에 가서 돈 달라라고 하라는 겁니다. 네, 수사기관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나 무등록 있어요. 나 50만 원 받고 싶어요. 거기다 신고는 합니다. 포상금 줄 때는 한 군데. 그러니까 빠르게 준다. 1개월.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바로 1번이 맞았고요. 불기소.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무혐의 결정. 근데 무죄 판결. 무죄 판결 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요. 한 놈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안 갔으니까, 혐의가 없으니까, 무혐의까지는 안 받을 건데, 못 받을 건데, 무죄가. 포상금 준다 안 준다. 무죄는 포상금 지금 한다. 우리 맨날 계산할 때 무죄 받는다고 동그라미 해놓고 금액 50만 원 써놓고 받는다고 했구만. 무죄는 줘요. 그입니다. 공소제기 했잖아. 유죄 무죄 안 가려. 그입니다. 2번은 무죄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 포상금에 지급에 써야되는 비용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 이내다. 5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니까 25만 원. 100분의 50이라고 해야지 얘기입니다. 포상금 전부가 100만 원이 오게입니다. 반토막 안에서 보조해. 세 번째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5, 4번. 결정일로부터 2월이라고요? 아니요. 1개월입니다. 1개월. 빠르게 주겠다. 1개월. 그 다음에 자 5번 볼까요?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두 명 이상의 공동. 가벌이 손잡고 그 다음에 A를 신고하러 왔네. 신고하면은 최초로. 두 명 이상의 공동인데 어떻게 최초입니까? 누가 슬라이딩을 먼저 했습니까? 자, 최초로 신고한 자한테 포상금 지급한다. 공동이면 어떻게요? 균등 또는 균분 균등하게 배분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쪼개져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25만 원, 25만 원, 20, 30 달라가면 알았어.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23번은 이제 행정처분의 승계인데 오늘은 쉽지만 다음번 어렵고 그럼 어려울 때 정리할 거고 행정처분의 승계인데 자, 틀린 것은 한번 1번 잘 볼까요? 벌써 1번 틀렸네. 그러면 어디가 틀렸대요?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폐업 전에 업무 정지 과태료 처분은
폐업 1부터입니까? 맨날 저기다 저렇게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장을 아예 딱 머릿속에다가 아예 세팅해서 입력해가지고 가봐야 됩니다. 그런 놈들 나올 겁니다. 폐업일 아니라 초분일. 초분일. 저거 3년이라고 안 할 겁니다. 3년이라고 최근에 해준 건 너무 쉬웠어. 입니다. 초분일로부터, 얻어 터진 날로부터 1년 따라간다. 잠수 탔을 때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폐업기간이 3년 이내, 폐업기간이 1년 이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머릿속에 꼭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에서 이제 개설 등록 취소 하여야 이제 정량 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정말 아주 쉽게 풀어야지 이런 것도 헷갈려. 저 1학년 일반하고 꼭 나오니까요. 그리고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정량 결사서도 최근 거지. 그리고 정이 뭐더라 양이 뭐더라 한 번 정도 꼭 잠이 안 오실 때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불면의 밤을 지새우실 것 같으면 8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고요. 한 세 번째 보다가 벌써 잠들어 계실 겁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아주 동영상 강의 꼭 틀어놔야 됩니다. 아주 수면제 엄청 잠이 잘 옵니다. 자, 먼저 읽어 보실까요? 듣기 싫어갖고 자는 것 같습니다. 자, 괜찮아요. 그래갖고 이제 잠 충분히 자고, 이제 배터리 아주 충전 다 해갖고,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1번. 개업공사 등의 등록 등의 결격사회, 결사소득, 결, 들어가죠. 결격이면 등록주소 하여야 맞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 보이는지 봐야 되겠네요. 저거 꼭 양도 빼버리고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이런 소리 나옵니다. 같이 쓴다. 니네 뭐 상호를 공유하니? 그입니다.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교물을 하게 한 경우 딱 줄인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 한 경우 정량할 때 양이 그 양입니다. 반드시 취소할 거고요. 요 사람 신고한 포상금 받고 1학년 일반에 입학시키고 아주 여러 군데서 보이는 게입니다. 2번 맞아 하여야. 자, 세 번째 결사 사망 보이는 사망하거나 청문도 필요 없겠네 해산했을 때 맞네요. 그런데 정량 옆집 법은 6사 2기 할 때 2위 그 2가 뭐더라? 2개 상을 사무소 그러면 소등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맨날 헷갈리게 합니다. 또 임시 나올라 게입니다. 자, 4번 볼까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등록주소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다. 답 여기 있다. 4번. 그 다음에 소등할 때 그 소 보이네요.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 공인주사가 되면은 등록주소 어쩐다고요? 하여야 한다. 사무소에서 1학년 일반 걸려서 하, 여기도 1년이나 징역도 받을 수가 있고요. 소속은 자격정지 별표 6개월 얻어맞고 입니다. 5번도 하여야 한다. 맞아. 하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잘 봐라. 사무소하고 좀 헷갈린다. 5번은 맞는데 4번이 바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번은 이 정도도 꼭 풀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줄 말고 유사사무소. 근데 11개는 안 바뀌고 있습니다. 1년이야 징역이나 1,000만 원이야. 저기 정말 지가 11개라고 보이네요. 1년이야 1,000만 원이야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사무소 보이네요. 사무소. 기본 볼까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1학년 반 맞다 틀렸다? 맞다. 그리고 님보 볼까요? 우리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영업방해 그겁니다. 자, 10번째로 금증이 새로 들어왔다. 몇 학년이다? 3학년. 하여튼 요 3학년은 꼭 나올 겁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일반인의 3년 이하의 징역자리. 님번 들어가면 안 된다. 1번 3번 나란히 틀렸네. 하여튼 몇 개 보면은 막 뚝뚝 떨어질 겁니다. 디귿번. 개업공사가 의뢰하지 않냐는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 몇 학년입니까? 1학년. 혼란을 초래하잖아요. 뭐 양치기도 아니고 개업이 부탁도 안 한 정보를 내놓고 얼마나 거의 8만 되는 개업들을 혼란에 빠뜨리냐고. 그러니까 교도소 가는 거 맞겠네. 기업번, 디귿번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천부당, 만부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몇 학년입니까? 3학년. 정말 우리도 이제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3년 이하 징역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부당, 만부당, 저는 부당 때문에.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냐고, 무등록이네요. 중개업을 한 자, 무. 무거운 줄에 무 3학년 개입니다. 답은 이제 기업번하고 디귿번 답은 2번. 이 정도는 꼭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6번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신 건데 정말 오늘은 좀 쉬울 겁니다. 부동산 거래신 건데 옳은 것은 근데 아직도 60일이냐고 아마 작년 책 갖고 저기 도서관에서 자 요즘에 문 닫았다 안 닫았다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열심히 파고 있을 건데 파면 이제 피 볼 거예요 개입니다. 아주 계속 파봐라 피 나올 겁니다. 자 먼저 개업공사가 중개로, 개업공사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60일 이내에 작년까지는 60일이었다가 올해 2월부터 바꿨다. 60일 이내가 아니라 얼마? 30일. 야, 60일 정말 너무 길잖아요.
야, 60일이면 이미 잔금 치르고 끝났겠네. 근데 그때 다 신고하니? 그럴 겁니다. 정말 사실 너무 길긴 했습니다. 거의 뭐 1개월 가갖고 1개월 만에 중도금 또 1개월 만에 잔금. 60일이면 다 끝날 정도라는 겁니다. 그때는 막 등기를 해야 될 시기인데 이제 신고해? 이러니까 너무 늦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30일로 땡겼어요. 라고 해서 1번이 바로 틀렸네. 자, 단독으로 1인이 제출한다. 저거 맨날 공동을 제출한다. 올 또 나올래나 작년들도 나왔고 그럽니다.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사유서. 거기 가서 4번까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은 지금 보시고 4번 중요하네요. 해제 등의 신고는 확정된 날로부터 얼마라고요? 30일. 없어져다 신고. 요것도 30일이나 하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작년도 같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럴 건데 이제 안 하면 500. 근데 안 없어졌음에도 없어졌다고 허위 신고하면 또 3천만 원이나의 과태료. 해제 등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거부 안 했잖아요. 거래신고를 거부한 자는 500만 원이나 과태료? 맞아요. 가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안 한 사람입니다. 5번 안 이상하다. 5번은 맞았다. 내년에 조금 이상한 문장들은 꼭 정리해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저거 안 되겠어. 그럼 5단원으로 딱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볼까요? 이제 거래신고가 이렇게 딱 두 개 정도 나올 건데요. 꼭 한 놈은 좀 어렵고 하나는 좀 쉽고 그럽니다. 먼저 27번에서 이제 거래신고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잘 보실까요? 투기 과열지구에만 자금 조달. 하나가 더 있을 건데 갑자기 저렇게 투기 과열 지구에만 그랬었다가 갑자기 또 하나를 더 껴놨네. 조정인가 투기 지역인가 그입니다. 자, 두 개입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 투기 과열 말고 조정입니까? 투기 지역입니까? 조정지역. 조정지역. 조정지역 아주 멀습니다. 조정. 조정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다 조정지역은 아주 촐싹방정을 떱니다. 판사님이 조정한다고 비슷한 거니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달라지기도 할 겁니다. 조정지역. 그러니까 투기관료지구하고 조정지역 그래야 됩니다. 투기적은 없어 그럽니다. 그 투기적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의미 없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근데 투기지역에도 신고서 외에 자금조달 저 투기지역도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까? X. 아예 없어. 투기지역은 그입니다. 뭐 내라 이런 거 없다고요. 세금이나 잘 내라 이럴 겁니다. 자, 2번 말이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저 하여야 한다. 이상하네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사가 정정 신청을 잘못 기재. 그겁니다. 5개 있었고요. 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닌데요. 신고 필증을 받아 보니까 주소가 지목이 이런 게 뭐 잘못됐네요. 그러지 뭐 비율이. 근데 무슨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니라니까요. 그건 변경일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 없었는데 나중에 달라진 거 전후 그거 신청서가 이제 그때 있습니다. 여기 신청서 없고요. 그리고 제출을 해야 된다? 아니요. 제가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신청서 없고 그냥 정정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제출을 할 수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3번 X. 그리고 4번 볼까요? 저게 정말 변경 신고가 될까요? 가불이 거래 신고했는데 갑병으로 저 선수 바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 보자마자 시장님 아주 애 떨어질 겁니다. 갑자기 야 누구요? 이럴 겁니다. 신고한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들어오니까 놀랄까 했잖아요. 그입니다. 갑병으로 변경되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안 해봤는데 변경 신고 안 되게 됩니다. 추가 교체가 안 되니까 추가도 안 되지만 교체도 안 돼. 정말 가불이 신고했다가 간만, 가불이 신고했다가 을만 이러면 몰라도 제외 줄어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예 없어지면 괜찮아도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체 안 돼. 게임단 4번 X게임단 5번 제재 우리 3천만 원이야 과태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돈 자료 안 냈다만 있는데 두 개가 더 들어왔다고요. 5번 볼까요?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하면은 차라리 그냥 신고 안 하면 500입니다. 근데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하면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요게 3천짜리나 된다는 겁니다. 3천. 그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8번은 이제 외국인. 근데 취득이다 보니까 여기는 유상무상을 안 따져. 그리고 막 신축, 증축, 막 이런 것도 이제 들어왔다. 6개월로 됩니다. 자, 먼저 옳은 거. 한 문제 아주 가장 간단한 겁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근데 외국인이 매매로 그랬습니다. 매매로 됩니다. 매매는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갈 거예요. 매매로. 그 다음에 증여로 그러면 60일이 맞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매매는 30일. 30일이 맞습니다. 30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 가라. 그런 것 같습니다. 빨랑 신고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증여 그러면 60일입니다. 그냥 준 거니까 입니다. 교환도 60일. 매매는 30일이요. 입니다.
자꾸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면 안 되니까 부동산 거리신 거에 다 맞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상속이나 판결은 이제 60일일까요? 여기입니다. 반년, 그렇죠? 6월 상속이나 판결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60일이 아니라 6월 계입니다. 계약 외구만 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이제 새로 들어왔다. 신축, 증축 등으로 취득할 경우는 건축법의 용어 알잖아 계입니다. 그 다음 증축도 있고 그 다음에 재축, 개축도 있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60일이 아니라 6월 계입니다. 이건 계약 아니잖아 계입니다. 계약 아니니까 계약 외로 본다. 갑자기 새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3번 더 X. 저런 놈 꼭 내보려고 할 겁니다. 4번 군사문화 환경과 관련된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이다. 정말 맞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소리가 무효입니다. 4번 맞아. 그 정도니까 먼저 허가받아. 안 받으면 2년 전연하고 교도소 보낼 거요. 2년에 2천짜리입니다. 4번 맞았네. 그리고 이제 5번 해보실까요? 자,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계입니다. 그럼 500이냐? 계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다. 100이 아니라 300. 500이 아닙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5번도 틀렸고 28번 같은 거 꼭 봐야 되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9번에서 이제 한번 OX 오르면 오고 틀리면 X를 꼭 이런 문제가 이제 한 개 정도 꼭 자주 나옵니다. 자, 공단은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뭐냐. 자, 첫 번째 한번 정말 게시할 소리가 뭐지 아닌지 볼까요. 사업자 등록증 정말 맞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니까 세무서 가서 받은 거 말고 뭐 대학력 갖추려고 벽에다 거니 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자, 등록신청할 때 내라 했지 벽에다 걸라 했나 그립니다. 결의금 받았니 사고치니까 의심이 많은 것들이 그립니다. 그리고 협회나 거래정보망 가입서는 게시할 서류가 아니다. 정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자, 기업번호는 55.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그 다음에 니은번 볼까요? 개업공사는 아까 봤는데 고용인을 고용하면은 고용일로부터 열흘 이내라고요. 이미 늦었어. 뭐라고요? 업무개시. 업무개시죠. 나갔다 신고가 열흘이지, 게임다. 정료일로부터 열흘이지, 니은번 X 게임다. 그러면 2번, 3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니르만 보면 되나봐. 그니까, 디귿 번 볼까요? 중개부 관한 실무 교육은 12 아닐 건데, 16, 그거 역하는 교육일 건데, 실무는 28에서 32, 48에서 32 게임다. 목요일까지 게임다. 금요일 날은 불금이니까 아예 그냥 오지 말고 게임다. 그 다음에 디귿 번 X, 연수교육이. 연수교육 12에서 16. 하여튼 교육은 무조건 나와. 그 다음에 유머 볼까요? 직무 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 그죠? 맞죠? 등록관청도 정말 가능합니다. 실무 안 되는데, 연수 안 되는데, 저 허접한 교육 3시간, 4시간짜리는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럼 답은 2번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보기는 봐야 되겠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30번 쪽으로 한번 와보시겠냐. 토지 거래가고요. 자, 설명인데 여기는 자,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옳은 거라고 있습니다. 한번 1번 잘 보실까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저기 경기도 근처에 있고 인천하고 서울도 근처에 있고 뭐 세종시하고 대전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그렇게 거친 경우는 근데 거쳤대요. 그입니다. 아주 저녁 내내 그냥 둘이 가위바위보도 안 한 건데 시도지사가 근데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요? 둘 이상 거치면 누구요? 그죠? 국장. 국장. 우리 저기 공법에서 많이 봤잖아요. 아예 여기는 아예 둘이 협의해봐. 안 돼. 그냥 여기는 그냥 하나의 시도가 일부가 거치면 저기 경기도 막 수원 아니야 부천성나 엄청 거쳐있잖아. 그러면 도지사가 그런 쪽입니다. 근데 여기는 둘 이상의 시도니까 어느 시가 어느 도가 알 거예요. 이게 결판이 안 난다는 겁니다. 니는 둘 빠져. 니는 둘 빠지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정한다. 저기 서울은 저기 경기도는 허가구역 이어 아니어는 국장이 윗사람이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번 X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허가구역은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15일이라고요? 얼마? 그렇죠? 5일. 5일. 7일도 헷갈립니다. 아니면 또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입니다. 아니요. 2년이나 징역이 있습니다. 5일 정도는 시간을 줘야지. 그리고 자 이용 의무 기간 꼭 보셔야 됩니다. 농업등에게입니다. 농업, 주거용, 편익시설, 대토, 협의양도 그런 거 봤을 겁니다. 그거 매년 내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토지를 농업 등에, 농업이나 어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4년은 무슨 사업을 하냐고 얘기합니다. 4년이 아니라 2년.
2년 욕하지 마시고 2년은 이용해야 될 의무가 뭐한다?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집안지어 아주 농사안지어 2년 전연할 겁니다. 2년이었습니다. 사업 얘기 뭐 사업의 이용 사업의 시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4년이지 입니다. 현상보전 5년인지 그 밖은 5년인지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자, 이런 문장이 딱 넘어갔을 겁니다. 불허가 허가 안 내줬다고 합니다. 불허가 합니다. 그러면 허가 안 내준 네가 사가라 그럴 겁니다. 불허가 처분에 관하여 토지 소유권자는 시장 등에게 시장 등은 맞아요. 1개월 이내도 맞아요. 근데 갑자기 선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시장한테 아니오 합니다. 매수 청구 사가라. 저기 지상권에서도 임차권에서도 토지 소유권자 보고 사가라 할 수 있잖아요. 매수 청구 이건 매수 청구입니다. 선매는 시장님 등이 내가 살 테니까 딱 기다려. 공리사업용 토지나 이용을 안 하니까 선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시장님 쪽에서 날리는 겁니다. 선빵입니다. 여기는 토지 소유권자는 사가라고 네가 불허가 처분 됐잖아. 그러면 못 팔게 하니까 네가 사가. 공시가격 아주 난리가 나버린다는 거였습니다. 여기는 선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문장으로 보면 정말 딱 맞을 것 같아요. 뭔 소리요? 시장님 등이 선매를 청구하는 것은 불허가 처분이 아니요. 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도 이상하고요. 5번 허가 취소에 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죠. 허가 안 받았을 때가 2년에 공시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었으니까 여기는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그리고 이제 31번은 이제 32번이니까요. 여기 이제 우리 확인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꼭 한번 봐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31번에서 이제 32번. 그래서 확인 설명서 맨날 봤었던 거니까요. 확인 설명서의 구조. 뭐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을 거고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까탈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기본에서 앞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걸 막 물어봅니다. 입주권에 뭐 있니? 하면서 막 물어보니까 그것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용에 뭐 있어? 비주거용에 뭐 있어? 없는 거 뭐요?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조금 복잡해졌어요. 게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업공인조사 기본. 개업공인조사 이제 기본이니까 자, 기본 확인사항은 안 물어봐. 정말 기본이니까 네가 알아서 조사해라. 확인해보고 기재를 좀 해라. 기본 확인사항.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거용에서 8개. 자, 주거용에서 8개. 요게 이제 기본이 될 건데 막 비주거용 물어보고 토지까지도 가끔씩은 물어보고 아예 임목은 아예 안 물어보고 입니다. 거긴 아예 쓰지도 않으니까 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상 권리를 이렇게 대상 권리를 꼭 앞글자 이렇게 따봐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다가 뭐 정해서 입지 정해서 그리고 관리하는데 정말 매일같이 이거 쓸 건데 뭐가 있는지 모르면 안 되겠다. 여기서 한 개라도 빠지면 업무정지 당해.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다 꼼짝없이 딱 쏘는 거니까요.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관리하는데 거치는 안 한다. 비거치.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주거용에서 이제 비주거용 가면은 뭐 하나가 같이 빠져 같은 비치가 하면서 비순호가 빠질 겁니다. 자, 먼저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인데 소재 면적. 근데 여기에 소방이 들어가나요? 비상벨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감지기가 들어가나요? 내진이 들어가나요? 자, 여기에 내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진 능력. 그러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내진 능력. 그리고 내진 설비 이런 거 들어갑니다. 정말 요즘 지진 무섭다고요. 그다음에 유방 건축물 이런 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상 뭐는 표시에 있어. 그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갑구에 을구에 등기상 증명서 갑구 보고 소유권자 을구 다 알잖아 그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자 누군지 지상권 등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매수인이 다 떠안는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도 그다음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거래 규제도 이용 제한 그리고 거래 규제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공법. 그다음에 입지 조건 이제 조심하실 게 도로. 요거 자꾸 물어봅니다. 공원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공원 녹지 이런 거 없다 그럽니다. 그거 저기 기반 시설 조심해라 그럽니다. 도로. 그다음 이제 대중교통 그럽니다.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차장. 그다음 이제 교육이나 판매나 의료 시설. 자, 교육이나 이제 자, 교육 시설. 그다음에 판매나 의료 시설. 자, 이런 게 이제 딱 다섯 개가 바로 주거용에 나오고. 자, 비주거용 가 보면 두는 빠지고. 토지 가면은 주차장도 빠지고 두 개만 있고. 요거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있다 없다.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따로 있을 거고. 네가 알아서 조사해. 그리고 비소노.
자, 비선호 시설인데 몇 킬로미터 있느라고요. 괜히 눈만 좋았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킬로미터 이내인데 있긴 있는데 1킬로미터를 정확하게 좀 벗어났다는 겁니다. 딱 1킬로미터까지는 있다 없다를 써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1.1 그러면 없음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괜히 눈에 보인다고 있음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네가 보면 얼마라고 생각하니? 예정 금액 예정이니까 나중에 지역 분석이라든지 개별 분석 해봐라. 예정 금액 공시 가격도 쓰고 합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 이런 걸 기재하라는 겁니다. 거치로 해서 몇 개? 여덟 개. 근데 이제 비주거용에 가면요. 비주거용에 가면은 하나가 빠진다. 한 개가 없다. 그럽니다. 같은 PC가 없다. 그럽니다. 주거용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세부에도 하나 빠지고 뭐가 빠진다고요? 비선호. 이 비선호가 빠진다는 건 비선호. 비선호 시설이 빠져. 그럽니다. 관리관은 경비실 이런 거 좀 큰 건물은 다 있어. 그럽니다. 요 놈이 하나가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에서 여기도 교육이 없다. 장사하는데 바쁘 죽었는데 무슨 애들이 거기서 상가에서 재우고 학교 보내니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판매나 그리고 의료시설 이런 거 없다. 그입니다. 영업하는데 바쁘 오게입니다. 주거용에서는 바로 백화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의료시설 아프면 애들 병원 가야 되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로 한번 볼까 토지. 토지에서도 하나가 빠지긴 빠질 건데요. 쭉 오다가 비소노가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관리. 관리. 자, 토지에서는 관리가 없다는 겁니다. 경비 아저씨가 계시겠냐고. 건물이 없는데. 토지만 있는데. 그러니까 요놈이 빠지지 다른 놈이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토지는 비소노 있어. 핵폐기물 시설 축사. 거치는 다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보시고 그리고 아예 그냥 입목은 아예 안 써버리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막 공법부터 없어. 그냥 죄다 없어. 거치만 거치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주사, 이제, 세부 간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개업 공인주사, 세부. 자, 이 세부 확인사항은 안에 있어. 물어봐야 돼. 자, 세부 확인사항. 아주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기재해라. 세부 확인사항.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개면, 어디선 다 만들기 쉽네. 그러니까, 옛날에 세부가 아닌 것은 그냥 입지 조건, 이런 식으로 비선호, 이런 게 그냥 정답으로 금방 나왔습니다. 기본 아닌 것은 실례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뭐 한다고요? 실례합니다. 실내 벽면. 실내는 정말 이렇게 벽면 있잖아요. 벽면 있고, 안에서 환경 조건, 실내 벽면 환경. 자, 먼저, 실제, 아까 근황 권리 관계입니다. 그 갚고 울고, 근데 실제 권리 관계는 등기상 증명서는 없는데 실제는 해. 저 바깥에 가봐. 막 점유권, 유치권, 날기 거요. 실제 권리 관계입니다. 요게 이제 뭐 주택 임차인의 권리, 그리고 상가 건물 임차인의 상가 임차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실제 권리 관계다. 뭐 점유권, 분묘기지권 등, 법정지상권 등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부, 그리고 외부, 가스 전기입니다. 시설물,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요 시설물의 상태도 정말 자꾸 물어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저기 이제 우리 단독주택 주거용에는, 그리고 비주거용에도 있나? 주거용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지기. 여러분, 우리 학원에도 이렇게 달려있는데, 아파트에 누워보면 저기 이제 배꼽 모양처럼 하얗게 붙어있을 겁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불나면 감지한다는 얘가 막 감지해야 됩니다. 연기 나고 이러면 됩니다. 단독 경보용, 단독 그런 거 보니까 주거용에만. 근데 비주거용에는 감지기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자꾸 헷갈린다는 겁니다. 비주거용은 비상벨 소화전. 요 감지기 없다는 겁니다. 단독에만 있어. 근데 저 내진 설계 위반 건축물 여기는 주거용 비주거용 두 개 다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만 있어. 요거 잘 비교하라는 겁니다. 요즘 아주 맞들려 갖고 자꾸 틀려주니까 계속 냅니다. 벽면 그리고 도배 상태. 요 도배 상태인데 이제 깨졌다. 여기는 그리고 깨끗한. 웬만하면 도배는 보통임 그러라고 했습니다. 도배 상태 그리고 환경 조건 뭐라고요? 1조. 환경 조건입니다. 1조 소음 진도. 요거는 안에 있는 환경, 요 놈은 바깥에 있는 환경, 요 입지 조건. 그러니까 요 놈 두 개를 자꾸 내는 게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입지 조건 몇 개니, 환경 조건 몇 개니, 그거 진작도 냈고. 여러분도 내보고입니다. 여기 이제 1조, 그리고 소음, 그리고 진동. 요렇게 해서 세 개.
안에서 느끼는 환경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중개 보스마 이렇게 중개 보스마 외롭게 얘는 기본도 먹히고 세부에도 뭐 물어볼 거니 그입니다. 중개 보스 네가 배웠잖아 그입니다. 그리고 실비의 금액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자, 요 지급 시기 언제 줄 거니 보통 잔금 계약 체결인 잔금이니 그거 쓰라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 소식에도 지급 시기 써라 요거 안 쓰면 요거 한마디 때문에 업무 정지 당할 거예요. 소식이 바뀌었는데 요걸 안 쓰면 업무 정지라는 겁니다. 아주 단속 들라고 발악을 할 거예요.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자, 기본에서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주거용인데 자, 주거용 말고 이제 비주거용은 기본에서 하나 빠졌지만 비주거용은 하나가 또 빠졌다는 겁니다. 뭐가 여기서 이제 뭐가 빠졌을까요? 환경 조건. 김밥집에서 볕이 풍부하면 아주 이빨도 안 들어간다고 씁니다. 여기서 이제 환경 조건이 빠졌지 그입니다. 자, 비주거용에 환경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토지는 땅만 있잖아요. 내부 있을까요? 벽면 있을까요? 환경 있을까요? 거기 누구 주무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토지는 그냥 실제 하나만 실제 하고요. 나머지는 다 없어. 아, 이러면 이제 여기도 충분하게 정지가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실제는 다 실제하되 중개부서 다 있대 대상하고 권리하고 거치는 다 있대 이런 거 위주로 딱 종합하시면 어느 문제가 덤벼도 다 풀어.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이제 31번 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이제 바로 이제 풀고 가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그입니다.